Nice game to you.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D조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정유로입니다. 오늘은 강키 강승현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많이 나왔어요. 나이스 게임 TV에 입사하고 네. 이런 곳인 줄은 몰랐다. 뭐 꼭 그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네. 감기에 꼭 걸리긴 해요. 네. 요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죠. 네. 나이스 게임 TV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네. 뭐 다양한 게임들도 좀 하고. 아, 저는 게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랬더니 보시는 열심히 많이 하셨잖아요. 게임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참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혹시 인생은 알 수가 없는 네.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머리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러가지고 머리 깎는 네. 것도 귀찮아가지고. 저도 머리를 좀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네,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명이나 본다고. 어쨌든 사실은 뭐 네. 중계진의 외모를 보려고 이 방송 보는 게 아니잖아요. 클랜들의 굉장한 어떤 그 돌직구 싸움. 숨은 보석을 캐내려고 보는 거잖아요. 보석도 뭐 사실 보석도 있지만 네. 클랜 배틀만의 이 강속구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볼만한. 근데 오늘은 강속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팀이 많아가지고. 어. 특히나 이제 그 라온비 주축으로 만들어진 팀이 네. 오늘 있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진 엔트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피라인 그리고 한쪽에 점이 있는 것은 네, 일단은 부전으로 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샘팀이라는 거는 무슨 팀일까요? 글쎄요. 그냥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샘팀 글쎄요. 뭐 유명고시 보는 분도 모아놨나요? 네. 정신병자들 클랜. 클랜 이름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아, 클랜 이름이 정신병자들? 네. 잘 지었네요. 어울리는 분들 좀 있네요. 아는 분들 좀 낯이 익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한 분 아는 분 계시네요. 규도? 네, 규도. 예. 맨날 신축하시는데 안 봤습니다. 자, 샘 클랜, 샘팀 클랜 대 정신병자들 클랜의 4강전부터 출발합니다. 네. 샘 지지 플레이, 샘 멀티플, 샘 서포트, 리그 오보 레전드. 중학교 2학년 네. 느낌이 좀 나죠? 약간 학생들분들 같은데. 네. 네. 샘 옴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자들 클랜은 크라임 송로, 규도, 에널킹, 크루셜, 클래스 S. 티어는 뭐 약간은 정신병자들 쪽으로 쏠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샘 팀 클랜 대 정신병자들 클랜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샘 팀 클랜이 플래티넘 5 두 명, 플래티넘 3 한 명, 골드 네. 1, 두 명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 플래티넘 5와 골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분들이고요. 정신병자들은 예. 1, 두 명, 4, 한 명, 2, 한 명, 5, 한 명. 다이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그렇죠. 예,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의 어떤 생각일 텐데. 네. 꼭 열어봐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랜 배틀이 본인 계정이 아닌 경우에는 참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클랜 배틀을 통해서 본인 계정을 만들어서 티어 솔로 랭크 티어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나요? 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본인이 하던 계정은 높은데 대회를 위해서 본인 계정을 다시 파서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쓰던 계정은 뭐 엄마 명의 뭐 이런 식으로 없죠? 그냥 하다가 대회 참가하기에는 본인 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 계정을 부랴부랴 찍어서 솔로랭크 좀 올리고 그 다음은 팀랭, 뭐 팀전 이런 거 위주로만 돌려서 솔로랭크는 낮은 경우도 있는데 네.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빅맨 하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토일 오후 5시부터 LPL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 중국에서 펼쳐지는 LPL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꼭 클랜 배틀을 한번 봐주셔야지 돼요. 왜죠? 왜냐하면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강속구들이 그렇죠. 특히나 중국 리그는 또 안전제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이 그 한타가 펼쳐졌을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한타가 펼쳐지기는 하는데 그 과정까지 정말 완벽히 자신들이 유리한 그 구도가 아니면은 서로 잘 싸우지 않는 네. 특히나 한 15분에서 20분 때부터 펼쳐지는 바론 앞에서의 와드 먹방 이걸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던 그런 그것을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네. 바로 클랜 배틀을 강력 추천합니다. 속이 뻥 뚫려요. 아, 그만큼 강속구가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특히 이제 아마추어 다운 경기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님보함님이 별풍선 22개 2 더하기는 기요미 감사합니다. 2죠 2 2분 엠파이어 네, 네. 님보함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네요. 하이머딩거맨이 나왔는데 하이머딩거맨은 뭐 장인이 계신 모양이네요. 하이머딩거 장인이 네. 하이머딩거도 사실 뭐 라인전 딜은 강력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조합을 좀 타긴 타는데 전투 시간이 길어지는 길어질수록 약간 센 챔피언이거든요. 나쁘지 그렇죠. 않은 챔피언을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중계진이나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나쁘지 않다는 말 하는데 바꿔 말하면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한마디로 못 쓸 정도는 아니다. 네. 분명히 조합을 잘 갖춰서 딩거가 활약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한타 때도 딜도 굉장히 강력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챔피언은 훨씬 많다. 그렇죠. 네. 굳이 그 챔피언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카사딘 말은 예, 오, 카사딘. 카사딘 선픽은 굉장히 위험한. 예. 어, 애쉬 선픽도 위험한 거 마찬가지죠. 애쉬 선픽. 애쉬 나미. 아, 그리고 시바나가 사실 정글로 쓰이는데 이번에 시바나가 약간 좀 리메이크 됐거든요. 약간 네. 약간 바뀌면서 그 이스킬 있잖아요. 네. 불 던지는 스킬. 네. 이스킬이 관통이 되면서 탑솔로로 쓸만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가끔씩 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솔랭에서 그래서 시바나를 탑솔에서 만나봤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확실히 좀 귀찮아졌더라고요. 그 실제로 제가 부캐로 아프마주가 두세 판 해봤는데 네. 어 좋더라고요. 똑같이 자크 같은 챔피언들이 오면은 마파밍이 쉬워서 마파밍을 하는데 마파밍 할 때 그 화력 자체나 몸빵 그 맷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자크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예. 정말 비슷할 정도로 화력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그 불을 이렇게 딱 던지는 게 네. 관통이 되니까 푸시가 엄청 빨라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자크로 했었는데 자크의 그 Q 스킬도 이렇게 관통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치려면 그걸 맞아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어떤 딜 교환 자체도 시바나도 뭐 시바나 자체도 워낙에 푸시력도 좋고 뭐 그래서 탱키하고 딜도 네. 좋고. 그래서 자크가 좀 더 좋더라고요. 한타 뭐 이니시에이팅 면에서는 자크가 훨씬 낫죠. 네. 자, 말씀드린 도중에 나미와 퀸이 랑이 됐는데 퀸은 뭐. 요즘에는 그 솔로 라인에 예전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 라인 퀸이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다시 관 나눠 들어가고 원딜 퀸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솔로 라인 퀸은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원딜로 퀸이 나왔을 때 퀸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대1 딜싸움에서는 퀸이 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베인이 안 좋을 때 나온 얘기가 똑같거든요. 네. 1대1 싸움은 언제나 이긴다라는 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대1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드레이븐도 1대1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네. 뭐 신짜와 같은 챔피언도 1대1 싸움은 다 이기죠. 문제는 팀플레이. 팀플레이라는 거. 근데 뭐 생각해보면 퀸이 결국 가장 퀸이 치명적인 약점이 사거리. 네. 사거리도 있고 CC가 없다는 것과 탈출이 좀 애매하다. 궁극기가 근접이다라는 정도. 상대를 찍어 누를 때 강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추격해서 킬을 할 때는 강력하지만 네. 빠질 때라든지 이럴 때는 확실히 약점이 좀 있다. 그렇죠. 5대5 상황에서 진짜 약하고 6대4 정도 상황이 딱 돼야지 뭔가 힘을 발휘하는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힘을 발휘하는 약간 카사딘 같은 존재가 되겠네요. 자, 오리아나와 럭스의 미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레오나까지 나왔고 샘팀 네. 클랜은 리신 럭스 리신과 레오나
이렇게 나와 있고 퀸남의 시바나 오리아나. 시바나 오리아나는 예전에 그 엔다이거치가 보여준 조합이기도 하죠. 그렇죠. 시바나 오리아나는 갱만 네 공을 씻고 시바나가 날아가서 충격파 뽕. 그렇죠. 거기에 말파이트가 꽝. 그렇죠. 이랬었던 임노를 현실로 보여줬었던 그 팀 이름이 뭐였죠? 엔다이거츠. 네, 엔다이거츠. 네, 엔다이거츠 팀에 네. 말파이트를 가져갔습니다. 말파이트까지 만약에 저쪽에 가져가게 되면 그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뺏어온 그림이 나긴 나는데 네, 뺏어온 걸 수도 있겠고요. 사실 말파 선픽을 탑으로 고르기 요즘 부담스러운 점이 좀 많거든요. 말파이트 말파이트를 상대하기 좋은 탑 챔피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최근에 망령의 두 건이나 아이템이 나오면서 네. 말파이트 상대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나서스 같은 챔피언 픽할 수도 있고 블라디비리도 가능하고요. 브랜드 네. 탑 시바나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탑 시바나도 나쁘지 않죠. 좋죠. 말파이트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푸시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쭉쭉 밀면서 운영하면 되고요. 네. 뽀삐가 나온다면 탑으로 가겠고 뽀삐도 말파이트 정말 좋은 픽이 되죠. 뽀삐는 기본적으로 좀 탱키하고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는 블라디비르. 네. 더 좋죠. 네. 네. 네 이런 지속력이 뭐. 좋은 거는 뽀삐도 좋지만 블라디비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네. 그렇죠. 네. 이제 조합이 나왔죠? 이러면은 시바나 정글에 탑 블라디비르, 미드 오리아나. 자, 좋은 그림이 일단은 정신병자 클랜은 한타의 그림이 딱 나오고 네. 샘 팀도 말파이트를 뽑아주면서 한타의 각도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말파이트에 궁극기를 인식 걸고 거기에 럭스의 딜이 퍼브가 지면서 트위치 이렇게 가는 구도고 정신병자들 클랜은 들어오는 적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나미의 궁극기라든지 네. 네. 서로 뭐 한타의 그림은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조합 딱 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신병자 클랜은 중요한 게 라인제에서 지면은 슈바나가 네. 라이너가 이길 땐 좀 강한 편인데 라이너가 질 땐 노답 챔피언이 되거든요. 갱가서 풀어주기가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인제에서 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정신병자 클랜은. 자 일단은 시바나 탈진 역시 갱의 어떤 약점이 있는 정글러기 때문에 네. 탈진을 들어주죠. 특히나 또 궁으로 용의 강림을 통해 궁으로 인시한 다음에 원딜에게 탈진 거는 게 네.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자 레오나 서포트. 네 레오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는 최근 선적 좋아요. 서포터만 와 진짜 서포터 유저네요. 요즘에 서포트이 꿀이란 말이 많죠. 그런가요? 서포트는 왜냐하면 솔랭에 서폰 방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라인즈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서포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 그리고 바텀 라인은 일반적으로 서포트 주도하기 때문에 라인즈를 많이 이기고 들어가죠. 그건 사실은 뭐 강키가 있는 동네에서는 서포트이 꿀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저희 동네가 더 서포트이 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서포트 하는 사람이.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아요. 서포트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 보면 원디바 서포트 하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 구간 막 플레이에서 골드 이쪽 구간에 서포트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서포트 하면 좀 꿀 빨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실버5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데 네. 거기는 서포트를 잘한다 하더라도 원딜이 CS를 못 먹어서 아 그럴 땐 차라리 서포트 포기하고 네. 서포트 뛰어넘은 존재가 돼서 뭐 블렌드 탈 이런 식으로 네. 바텀을 파괴하는 게 특히 초가스 말파가 바텀 파괴하는 게 좋거든요. 6레벨 되면 필키래 필키 무조건 그렇죠.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궁에 냠냠냠 네, 진짜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네. 또 뜨면 한 번 더 뜨고 사일런스 걸려가지고 바로 죽거든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초가스 말파가. 아니, 저 그 실버 파이브 빵점에서 놀다가 네. 정말 무간지옥에 빠져 들어가지고 브론즈 들어 실버 파이브 빵점 이제 브론즈 들어 같이 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브론즈 때 그 브론즈를 벗어나야겠지 몸부림쳤을 때 그 구간의 고통을 그대로. 정말 그 힘든 게 이기고 있어도 포기를 해요. 말 한마디에. 이기고 있어도 말 한마디에. 참 게임이 많이 변했네요. 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약간 좀 순수한 맛의 게임 했었는데 뭐 좀 잃을 게 없다
이런 마인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방학이 되면서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어떤 수행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달래고 얼르고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쉽지 않네요. 네. 또 얼마 전에 롤겔에 어떤 분이 글 쓰신 게 있어요. 네. 그 닉네임이 갓지드였나요? 신지드 하시는 분인데 네. 브론즈에서 멘탈 케어법을 써오셨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네. 자신의 멘탈 챙기기와 우리 편 멘탈 챙기기. 자신의 멘탈 챙기는 거는 나는 편하지만 네. 패배 확률이 높고 네. 아군 멘탈 챙겨주는 건 내가 힘들지만 승리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갈라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아군의 멘탈을 챙겨준다라는 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만큼 보상이 온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역시 뭐 그 동네는 그 동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적응해야겠죠. 방송 타네. 롤겔러 강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제가 롤겔러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화제글만 읽는 편이라서. 네. 아 따지자면 와겔러죠. 아 일간 베스트. 네네 그런 거. 조회수 많은 거. DC의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개념글 눌러가지고 조회수 많고 리플 많은 거. 1배 좋아하시는구나. 아 1배를 좋아하진 않고요. DC의 롤겔의 1배. 그렇게 또 몰아가시네. 자, 첫 번째 경기 샘팀 클랜드 정신병자들 클랜의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이스 게임 TV. 리신 리그 오브 레전드 네. 정말 좀 예. 예. 자 보니까 예전 제 컴퓨터 생각나네요. 예. 예전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쓰던 게 그 TNT2 그래픽카드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 저런 느낌이었는데 그 연마탄이 뽕 터지면은 프레임이 9가 8, 9에서 8이 나와요. 진짜 끔찍했는데 그거 보는 것 같네요. 우딩 속도가 역시 그래픽카드 하면은 부두 예. 그 전에 있던 게 부두죠. 그렇죠. TNT 전에 있던 게 3D를 구현한다. 예. 구현만 했지 구현만 했죠. 예. 보기는 거 힘든 온라인 게임에서 최소 사양 같은 느낌. 이 게임을 돌아가긴 할 수 있다. 네. 끔찍한 그래픽카드였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예. 그쪽 세대는 아니라서 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하드웨어 나왔을 땐 TNT2가 대세일 때라서 약간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네. 부두2 뭐 인배 방어고 뭐가 없어요. 네. 와딩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춤추고 있어요. 네. 블라디미르가 이제 도란 실드. 도란 실드가 참 말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가격이 잘 안 쓰여서 또 가격이 좀 싸진. 그쵸. 원래 도란 시리즈는 이제 딱 출발할 때 그 돈. 그렇죠. 물량은 못 사고. 예, 근데 지금 도란 방패사면 물약 두 개 정도 살 수 있나요? 물약 하나. 물약 하나 살 수 있나요? 440원이라서 딱 35원 남죠. 도란 실드가 제일 큰 좋은 점이 저게 체력 재생이 5초당 10이에요, 10. 그래가지고 그 완두콩이 체전이 5초당 5거든요. 딱 그 두 배만큼의 평타 데미지 감소에다가 체력 100까지 올라가니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꿀입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템 때문에 자크나 슌이 더 뜨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한테 도란방패 스타트로 자크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는 저 굉장히 선생님이 아니죠 아니죠 저는 나름의 그 눈높이 교육을 한 거죠. 왜냐면 도란방패 시작을 하면 물량 많이 못 사니까 하나밖에 못 사니까 네, 한번 체력관리 못하면 쭉망하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눈높이 교육이 중요한 거죠 사실. 아. 일단 무난하게 부르시자. 네 한 명 튕겼다고 퍼즈 네. 요청해서 퍼즈 하면 되죠? 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퍼즈가 슬러시 퍼즈 하면 되죠? 연결되었습니다. 네. 네. 리신이 튕겨서 이거는
때인데. 네, 슬러시 퍼즐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아 이게 커스텀 게임 자주 못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퍼즐 영역으로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처럼 FC 돈 바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 경기는 안 되죠. 지금 뭐 규정에 따라야겠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그렇죠. 몰라서 그거를 퍼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퍼즐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뭐 재경기 권한 이런 건 없나 없는 것 같죠? 재경기를 할 만한 사유는 아니죠. 그렇죠. 네. 있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뭐라고 지금 얘기를 아마 밖에서 이제 하고 있을 텐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대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프레임 좀 올려보려고 네. 콘솔 명령 이거 뭐 이거저거 다 쳐봤는데 네. 요즘은 사양이 좀 사양 평준화 많이 돼가지고 네네. 어지간한 거 잘 돌아가더라고요. 집에 있는 PC가 두 개인데 하나는 GTS 250 쓰거든요. 다 돌아가더라고요. 게임이 돌아가기는 그렇죠.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티어 자체도 샘팀 클랜이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초반에 네. 리신이 튕겨서 그리고 바로 사실을 시작하자마자 퍼즐을 했으면 되는데 그쵸? 예. 로딩 창에서부터 느껴진 어떤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예. 튕긴 걸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퍼즐을 해서 아마 뭐 이런저런 저희 쪽에다 무슨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됩니다. 규정대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맞아. 8월 클랜 배틀은 대진표가 아직 안 떴나요? 아직 안 떴죠? 어제 신청 만료돼가지고. 네. 떠야 그쵸 빨리 하면 좋겠네요. 이거 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좋겠. 스컴스? 네네네. 아 쉽지가 않아요. 사장님은 안 계시죠? 네. 아 화진이랑 저랑 빠지잖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아니 아 뭐 모르겠어요. 가치관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게임을 재밌게 하면은 실력이 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여기 분위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군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 따지자면은 네. 내무실에 같은 소대에 이제 관심사병이 있어요. 네. 근데 관심사병이 노답이라 걔한테 아무 터치를 안 해요. 네. 그러면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는데 제가 그걸 처리 못하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게임이 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친구들 모아서 노말 했는데 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게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마스터를 세 판을 내리는데 아 부담감이 없어요. 마스터이 되게 좋죠.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좋은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던데? 아, 전 좀 애매하더라고요. 좋다고 하기는 뭔가 캐릭터의 그 태생적 한계가 얘가 무슨 달빛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기가 이렇게 빙빙 도는 것도 아니라서 태생적 한계가 약간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즐거운 거는 APMI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가 아 사파죠 사파.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APMI들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파요? 마스터이 벤이 더 늘어났어요. 저는 같은 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들 네. 같은 편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배나고 시작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빨리 스컴스 끝나면 좋겠네요. WCG 가야죠. 아, 솔직히 아, 좀 그런데요. 네. 네. WCG 가야죠. 아휴, 그럼요. 네. 가야죠. 가야죠. 가야지. 그러니까 마스터이가 지금 그 텐텐에 나오는데 일격필살이 AD 개수가 1이 되면서 네.
쿨마다 써라 뭐 이런. 좋죠? 그리고 때리면은 그만큼 쿨이 죽이기 때문에. 어 물감은 많았어요. 어 트위치가 미녀한테 맞아 저렇게 된 것 같은 느낌도. 퀸한테 한댕가 맞은 것 같은데. 네 퀸이 좀 때리긴 때렸죠. 럭스와 오리아나의 싸움. 자 이거 물감옥 제대로 맞았는데요. 이거 좀 위험합니다. 점멸 1레벨이라서 1레벨이라서 아 1레벨의 이름 차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되죠. 아 이러면 큰일난게 시바나는 기본적으로 컨셉상 약간 약자멸시 같은 챔피언 패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약자에겐 정말 강한 챔피언인데 큰일났네요. 거기다가 시바나는 정글딩 속도가 가장 빠른 뭐 우디르와 시바나 이 둘이 정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럼 결국 뭐 카운터 정글 네 치는 게 어떤 갱보다는 카운터 정글로 이득을 가져가는 상대 정글러를 말리게 하는 뭐 이런 그 운영법들이 아주 예전부터 쓰였던 걸 본다고 하는데 리신이 늦게 정글 늦게 출발했고 그렇죠. 리신도 사실 카운터 정글에 강력한 가서 리신 뭐 카운터 정글이 속도를 빼먹는 게 아니라 강력함으로 싸워서 네 때려 죽이는 네 때려 죽인 어떤 그런 카운터 정글. 근데 지금 그걸 못 하거든요 리신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바나가 상대 정글 왔다 시바나 보세요 하고. 지금 시바나 보세요 지금 시바나 어디 있나요 지금 상대 정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바나가 리신하고 싸워서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욕이 아니고 시바나가 개념이 없어요 지금. 네 자기 정글 남의 정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자 탑은 블라디가 빠르게 푸시하고 있는데 이태 그 말파이트가 첫 기환까지 CS를 다 먹으면은 말파이트가 이기고 그 기환 전까지 말파가 CS 많이 밀리면은 네. 계속 블라디가 이기는 거 나와요. 바텀은 신났습니다. 그 저런 식으로 한쪽 라인 무너지면은 아. 시바나가 더 힘을 받죠. 네 거기다가 삼거리까지 장악을 해놓으면 이제는 밀어 아 이거는 진짜 개념을 아예 네 개념 없죠. 네 개념 없네요 시바나. 남의 밥그릇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블루까지도 가져가면 이게 뭐 어떤 거가 되냐면 리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미드도 망하고 네. 봇도 망하고 결국은 정글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가. 그쵸? 정글이 망하면 전 라인이 다 망해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리신이 2레벨인가 그럴 텐데 4렙대 2렙 차이면은 엄청나게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리신이 하다못해 와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와딩도 못해주고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정글을 돌고 있는 규도 선수의 시바나. 만약에 퀸의 저 블라인드 샷이 네. 상대를 눈이 멀게 한 저 스킬이 논타겟인데 미니언을 뚫고 들어가게 바뀌면 좀 세질 것 같아요. 그 메이저급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너무 오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진까지 쓰이죠. 그렇죠. 리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화력 차이 어 이거 어? 와 이거는 사인이 안 맞았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 이거 오리아나가 많아 없어서 오리아나 빨리 생각했는데 시바나가 빨리 생각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의 미스가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미스. 아니 이러면은 그동안 이득 본 거 다 날아갔죠. 버프도 네. 방킬 누가 먹었죠? 리신이 먹었나요? 네 쌍버프 다시 받았습니다. 리신이 먹어서 쌍버프도 가져가고 레벨도 꽤 따라갔고요. 네 경험치도 자 못 가게 막아주고요. 좋습니다. 리크 오포 레전드 소환서명만 봤을 때는 네 네 센스를 의심하겠는데 네. 게임 센스는 있네요. 네 네이밍 센스는 정말 뭐 아유 뭐 지리네요. 그쵸. 아이디야 깜댕이 간지스럽네요 약간. 자, 탈진 걸렸고요. 네. 퀸이 탈진을 정화로 안 풀었어요. 이번에 싸울 생각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저런 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푸는 경우도 있는데 점멸.